인생의 고난의 밤을 지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그 고난의 밤입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혹한의 겨울을 만난 사랑하는 우리 화강의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부부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기구한 한 여인이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게 되는 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66권 가운데 짤막한 한 권의 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자로 보게 되면 아가란 말은 맑을 아, 노래 가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맑은 노래, 천상의 노래. 세상 노래는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아가의 노래는 바로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역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1000년경에 솔로몬은 이 땅에 생존했을 때입니다. 66권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이한 성경이 세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가서, 두 번째가 다니엘서, 세 번째가 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가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아가서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66번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아가서 속에 66번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기록되냐면 성경은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한 권 속에는 성경 66권을 다 압축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가서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냐면 솔로몬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이 성경을 아가서를 보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12세가 되기까지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게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여인의 신체 전 부분이 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읽으면 에로스적이고 에로틱한 그런 소설로만 보이는 이런 책이 아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영적으로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박혀 있습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다 박혀 있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약 성경 27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밖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질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아가서 속에는 복음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음적으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솔로몬과 술람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복음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되는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런데 술람이는 아가서 1장 6절 보면 포도원직입니다. 신분상으로는 결합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고대 시대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신분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인이 그 왕의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술람이는 하나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 이야기 속에 이 술람이는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바로
이 술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솔로몬과의 아름다운 웨딩마치를 울리기까지 그리고 신혼의 입맞춤을 하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길을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어떠신가요? 교회는 지금 나와 계시지만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술람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술람이가 이제 솔로몬을 사랑하고 어쩌면 짝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주님을 나는 늘 짝사랑하고 늘 사모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면서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술람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다우니 내가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서 1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일광했죠. 검은스름 할지라도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여자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흘겨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섭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 술람이 여인에 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술람이 여자는 원래 흑인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일광에 쪄서 검게 된 여인입니다. 일광이 쪄서 거무스름해졌습니다. 이 일광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세상 환란에서 거슬려버렸습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타들어가고 여러 가지 거슬렸습니다. 내 자식 때문에 내 마음이 검게 타버렸습니다. 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족들 때문에 나는 환경에서 너무 거슬려서 오늘 나는 비록 검으나 술람이 고백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방에 나를 거슬리게 만드는, 검게 타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환경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볼 때 나는 계단의 장막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단이란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장막은 집을 말합니다. 일종의 텐트를 말합니다. 계단이란 말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면 이 계단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유스마일이라는 사람의 둘째 아들 이름이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목민입니다. 양을 치는 유목민 생활을 했는데 이 계단이란 사람은 사막에, 뜨거운 열사의 사막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때 장막을 칩니다. 그 장막이 천막 같은 것들인데 텐트를 칩니다. 몇 개월 지나면 아니면 며칠이면 또 걷어서 옮겨가야 하는 이런 생활을 했던 이 계단이란 사람은 하도 강한 열이, 태양열이 내려쬐일 때 이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짐승 가죽을 지붕에 덮어놓습니다. 이것이 계단의 장막입니다. 그런데 주로 염소털 가죽을 가지고 덮는데 사막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고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이 계단의 장막은 짐승 털 속으로 수많은 먼지가 끼기 시작합니다. 잔뜩 먼지를 덮은 이 계단의 장막은 멀리서 보면 너무나 초라하고 추하게 보입니다. 아주 값어치 없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술람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계단 장막 같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흘겨보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하는 일마다 환경이 저렇게 꼬여서 저렇게 힘들고 저런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 저런 사람 가까이 했다가는 오히려 저 사람이 당하는 저런 화를 우리가 당할지도 몰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 흘겨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자존심 상해서 누구 앞에 자식 얘기도 못합니다. 가족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이 얘기를. 창피해서 말을 못합니다.
다른 사람 집안의 자녀들은 그 부모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이는 이혼을 해버리거나 또 아이는 병이 들었거나 이 아이는 항상 시험에 늘 떨어지고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볼 때 날 위로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는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이 잘못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들이 그럴 수가 있고 형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는 비록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볼 때 나는 게다리 장막같이 추하고 나는 참 더러운 그런 모습으로 당신은 나를 볼 수 있지만, 나를 죄인 취급하지만, 그러나 나는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휘장이 어떤 것일까요? 솔로몬 궁에 가장 화려한 하나의 장식품이 있습니다. 태양이 빛을 비치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그대로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흘겨봐도 괜찮습니다. 나를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환경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은 솔로몬의 휘장 같습니다. 내 마음은 결코 내 마음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나는 솔로몬, 만왕의 왕 되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는 빛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여인은 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사방에 가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따라하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거기 하세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구나. 오늘 이 복음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내 사랑은 여자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 사랑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내 사랑은 누구입니까? 술람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씀할까요? 가시나무는, 나무는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에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방에 가시나무 같은 사람만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부 나를 찌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난히 가시나무 가운데 한 송이 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백합화입니다. 사방에 이 시대는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위로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소망의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비판의 소리만 들립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내 탓이라는 소리는 별로 들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상대방 탓으로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사방이 가시나무 같은 사람만 둘러싸이는 이런 곳에서 술람이 여인을 가리켜 너는 백합화구나. 이 백합화가 어떻습니까? 가시나무 밭에서 자라 올라갈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기만 하면 찔러댑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그렇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나를 찌르는 사람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게 위로의 소리를 해주는 분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때로는 울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 백합화가 무엇입니까? 사방에서 찔리던 가시는 있지만 이 여인은 이 백합화란 말은 활짝 피어있는 꽃입니다. 봉오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의 꽃을, 은혜의 꽃을, 그리고 그는 환희의 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비록 가시밭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찌르는 환경에 가시는 많지만, 그러나 나는 백합화입니다. 누가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술람이야 부르지 않습니다. 내 사랑아. 오늘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상처가 들어오거든 이걸 남겨두지 말고 털어내세요. 가지고 있으면 꼭 그것은 큰 병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이 어려운 가시밭에 백합화처럼 피어오를 수가 있었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여자들이 흘겨 보아도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솔로몬이 휘장 같다고 고백하는, 어디서 이런 힘을 가졌을까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아가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람의 고백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도와주어라. 건포도. 건포도가 어떤 것인가요? 이 건포도는, 포도는 포도인데 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비틀어진 이런 건포도. 근데 이 포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포도나무에서 생산이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포도 열매는,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것이 포도주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를 가리켜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 때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피는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실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고 나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포도는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건포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술람의 여인이 자신을 비난하고 가시 역할하고 널 찔러대던 이 사람들 가리켜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소리는, 이제는 그만 나를 비방하지 마세요. 그만 나를 헛뜯으세요. 그만 나를 비웃지 마세요. 이제는 그만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세요. 건포도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건포도같이 되신 그분, 그분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해주셔서 좀 힘을 주세요. 나는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싶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는 간직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만 나를 비방하세요. 나를 그만 헐뜯으세요.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그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내게 그 힘을 좀 주세요. 건포도로 나를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가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서 상사병 걸려보신 적 있습니까? 이 술람의 여인은 너무 솔로몬을 사랑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전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내가 병이 날 만큼, 몸살을 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술람이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어서 아가서 2장 5절에 너희는 건포도로 나를 돕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바로 이어서 2장 6절에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주님이 나를 감싸느세요. 팔로 베게 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왼손과 오른손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여기에 우리 일상생활에 응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잠언 3장 16절에 보면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잠언 3장 17절에 말씀입니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첩경이라 말은 지름길입니다. 내가 부귀 영화를 가지려고 얼마나 몸부림처럼 평생을 달려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몇십 년 걸렸던 것, 주님이 하시면 그 첩경, 지름길을 만들어서 몇십 년 동안 노력한 사람보다 앞질러갈 수가 있는, 이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은 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시밭 속에서 백합화처럼 피어올라야 됩니다.
거기서 찔리더라도 나는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흘겨보아도 나는 결코 그들한테 기죽지 말고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내 마음은 항상 기쁨이 가득 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금포도로 나를 도와달라는 술람이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병이 났다고 고백하는 오직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덜 고백하는 이런 사람은 왼손으로 나를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앉는 우편손에는 장수의 복과 좌편손에는 부귀의 복을 주시는데 그 길은 인생길이 즐거운 길이요 그 접경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상처 기억하지 마십시오. 지워버리세요. 결코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입니다. 이미 과거에 묻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앞을 보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술라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얼마나 이 술라미가 아름다웠길래 나의 사랑, 다시 말해서 내 사랑아, 나의 의쁜 자야. 거기에서요, 나의 사랑, 나의 의쁜 자야.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이제는 일어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수많은 가신 속에 내가 있어도 결코 그 자리에 꺾이지 말고 백합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흘겨보아도 비웃어도 결코 기죽지 말고 내 마음은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일어나자. 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있나요? 못 일어납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가 함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그리고 가자 말씀합니다.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도 아닙니다. 미래형입니다. 앞을 향하여 이제는 갈 일 남았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거쳤고 인생의 겨울이 지나갑니다. 비도 거쳤다는 말이 이 비는 겨울비를 말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면 살아있던 것들이 다 얼어붙어 버립니다.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아가서 속에 말씀하는 내용은 이젠 겨울도 지났다. 내 인생의 겨울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비도 거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실 말씀이 아가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한 가지 기억하세요. 지면이라는 말은 땅을 의미합니다. 흙에는 꽃이 피는데 우리 육체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내 육체에 내 인생의 삶 속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인생에는 꽃이 핍니다. 인생의 꽃이 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이제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나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반구의 소리는 비둘기를 말합니다. 만국 공통 평화의 새는 비둘기입니다. 이제는 내 가정에 내 인생의 삶 속에 비둘기 평화가 찾아오는 이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대로 하는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에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을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리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었다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 많은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꽃이 없이 꽃도 피우기 전에 열매 맺는 나무가 있는데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왜 무화과라고 부르냐면 꽃이 없는 열매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이 무자라 말은 없을 무자를 씁니다.
꽃이 없는 나무, 열매, 무화과. 그런데 꽃이 있습니다. 언제 꽃이 있냐면 열매를 맺을 때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특이한 것은 열매 속에서 열매와 함께 꽃이 피웁니다. 보통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생에는 꽃이 피는 시절이 있었는데 내게는 그 꽃이 피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화과나무 열매의 축복이 있는데 열매 맺으면서 꽃이 함께 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리고 포도나무는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한다 했습니다. 이제는 은혜의 꽃이 활짝 피고 예수께서의 향기가 온 만방에 나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가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신부야, 이렇게 이제 비로소 말씀합니다.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전까지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 그러시더니 이제는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내 신부야 말씀하시면서 너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술에 꿀방울이 떨어집니다. 이 신부되는 이 여인 입에서는 계속 꿀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119편 103절에 따라서 꿀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는 성도는 항상 그 입술에 말씀의 은혜가 단맛이 뚝뚝 떨어집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마다 단맛을 냅니다. 꿀같은 은혜의 말씀만 자꾸 쏟아집니다. 그리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젖은 은혜를 말합니다. 항상 입술에 머금고 있는 이 사람이, 신부되는 이 사람 입에는 늘 말씀의 은혜만 있습니다. 쏟아지는 말마다 소망의 소리, 기쁨의 소리, 사람을 즐겁게 하며 달콤한 이런 아름다운 부드러운 소리만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아가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밤에 고난의 밤에 부르는 이 아가가 여러분 가정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